대전. 이른 아침에도 치킨집은 성업 중입니다. 아침부터 치킨 사가신 거예요? 네, 연동은 맛있어졌고요. 열쇠 말입니다. 맛있는 음식에 밤낮이 따로 있겠습니까? 밤에 맛있는 건 아침에도 맛있다.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의 냄새 따라 손님들이 몰려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서울 출장 갔다 내려올 때도 미리 KTX 전화하고 출장 갔다가 오면 우리 이거 사오는 줄 알고 이거 질리지가. 치킨은 뭐다? 사랑이다. 가성비 맛집, 현지인 맛집으로 통한다는 이곳은 오전부터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. 맛집 점사 백날 찾아다녀 입소문 난 데가 최고인 거예요. 줄 서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. 시간을 좀 오래 기다려도 꼭 저는 여기서 먹어요.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달인의 치킨. 그 이유는 두 번 놀라게 하는 달인 치킨의 매력 때문이라는데. 먼저 엄청난 양에 한 번 놀라게 될지어다. 보고도 못 믿겠지만 이게 한 마리 양이랍니다. 못 믿으실까 봐 한 번 더. 치킨 에베레스트. 이거 실화 맞습니다. 엄청난 양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맛. 인터뷰가 필요 없습니다. 맛을 전달해주는 손님들의 사실적인 표정들. 여기 안 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. 배달 치킨이랑 염지랑 어떤 닭의 싱싱함 자체가 수준이 달라요.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되게 놀랐습니다. 고통솜씨가 조금 오래 있으면 고기가 눅눅해지거나 딱딱해 돼요. 근데 이 집은 그런 게 없어요. 먹어본 손님들이 칭송하는 이유, 바로 달인의 오랜 비법에 있겠죠? 만들어 놓고는 안 팔고 주문 있을 때만. 그때 바로? 네. 오전에 배달된 상태 그대로 고이 누워있는 닭들. 그냥 생닭을 바로 쓰세요? 응. 주문 들어오면? 그럼, 잘라서. 아, 뭐 염지 같은 걸 안 하죠? 그런 거 안 하죠. 그런 거 하면 맛없어. 바로 잘라서 간해서 튀는 거. 보통 치킨은 염지한다는 게 일반인들도 아는 치킨 상식. 달인의 치킨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염지하지 않은 생닭을 쓰는 데 있습니다. 그때 염지법 대신 등장한 수상한 주전자. 분명 이 안에 달인 부부의 비법이 들어있을 터. 바로 이 양념이 달인표 치킨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생닭을 버무려 1차 양념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다 염지하는데 우리는 버무리고 또 버무리고 버무리는 동안에 이게 양념이 스며들어가요. 그래서 맛있어요. 이 소단에 비법 있다? 수증기 뿜으며 주방